바닥에 이렇게 나무로 막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질 못하거든요. 좌측, 우측, 그리고 정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네. 몰리고 있습니다, 코너에. 타이밍 한번한 번을 본인들이 가져오지 못하면 네. 기회는 없어요. 알버트 선수의 위치를 읽혔기 때문에 왼쪽, 우측, 그리고 정문 다 막혔어요. 근데 고인공 제니스가? 제니스가! 제니스 오늘 날카로워요. 진짜? 거리가 꽤 있는데 이걸 잡아내네요. 자, 머리.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타이러도 지금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유유 선수 살리면서 자 유유 선수를 유유 선수를 이거 체력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유유 선수 이게 제니스 선수에게 캐리 들어갔습니다. 적당히 개입하고 고행구 프린스가 능선을 차지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또 시작했어요. 이거 먹다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욕망의 항아리예요. 특히나 네. 웨일리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집착이에요, 집착. 예.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네. 하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낸 이후에 저 빨간 연기 좀 매혹돼서 예, 네. 팀 컬러와 동일하기 때문에 빨간 것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건 이해하겠지만 스타로도 무너졌습니다. 다른 서브 랜드마크에 대한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빠르게 공격할 수 있고요. 뭐 17게이밍 샤오 선수 도망갈 수 있나요? 샤오? 네. 다른 옆에 있는 인원들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고 쪽 밀어붙이나요? 아케 선수 잠고 있어요? 위치 읽었어요! 위치 읽었어요! 잡겠는데요? 근데 옆쪽으로 빠지면서! 네, 자 앞쪽에서 찔러주고 잠고! 잠고 하나 지금 뒤에서 슈주? 슈주? 자 트레이비언! 슈주 갑자기!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잡아나요? 네, 들어서 킥까지 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좀 허술한 모습도 있었는데 네. 두 개 팀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지금 라이벌 팀이거든요.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상대이기 때문에 잡아내야죠! 자나? 네. 혀우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환희다가 지금 봐주지 못했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인원 숫자의 정확한 파악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실피아도 구경 왔죠. 뒤로 돌아와서 이거 뒤통수를 17게이밍 정리됐고 ATA는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도 먼저 와서? 발사 들었기 때문에 실피아! 자, 혀우 살리려다가 이거 실피아 선수가 크게 한 건을 해주는데요. 네, 하나 좀 낚았고 네일고스트 선수가 좀 돌아서 자, 이 싸움에서 버텨낼 수 있나요? 근데 닐고스트 선수가 이런 압박감을 오히려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정말 잘 이겨내면서 슈퍼 세이브를 정말 많이 보여준 선수거든요. 혼자 남았습니다. 네. 혼자 남았다고 이거 방심하면 안 돼요. 어이? 네. 네. 시동 끄고. 시동 끄고. 네. 차를 던지고 좀 내려서 왔어요. 차보다 빠르게. 네. 이 선수는 슈퍼 플레이 너무 잘하는 선수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236. 따로 들어가다가 하나씩 각개 파다가는 거가 있었거든요. 두 개 연속으로 들어오네. 보이죠. 진짜 슈퍼 플레이 밥 먹듯이 하는 선수예요. 네, 이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다 꿰고 있고 서호도도 굉장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아, 성광을 네. 진짜 슬기롭게 잘 날려줘요. 다 맞춰요. 다 맞춰요. 그리고 나서 포지션 바꿔서 생각할 수 없는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에 화염병. 저 상대가 이거 총알 다 썼어요. 장탄수 네. 빠지니까 빠르. 와. 릴고스트! 고스트. This is 릴고스트거든요! 릴고스트는 3명 들어가는 장면이 슈퍼플레이가 네. 나왔습니다. 17게이밍의 마지막 어떤 수비수! 예, 골키퍼가 있다면 이 선수입니다! 네. 에도 추이 선수를 기절시키고 나서 약간 기세를 잡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장거리에서 린슈 네. 선수가 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게 저기 있잖아? 와! 이 린슈! 이 선수 진짜! 야 이거 낚아채는 거 보세요. 야 장거리 DMR 진짜 명품입니다 이 선수. 네. 네. 여기 상대방을 좀 발견하기 위한 총을 먼저 냈어요. 와, 야 진짜 명품입니다 이 선수. 네, 깔끔하게 잡아낸 장면까지 정리해 주네요. 네, 체력 빼놨고요. 출시를 여. 야, 진짜 마지막 한 발을 못 쏴서. 와, 기분 나쁘겠는데요. 네. 예. 농사는 다 지었는데 네. 시야가 정말 좋네요. 예. 초이 선수 빼먹었습니다. 파랑 선수가 너무 옆구리에서 그렇게 찌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기 선수 끊어내기 위해서 바로 그 기절이 안 나왔어요. 위쪽에 투팁이 바로 봐줄 수 있습니다. 네. 성광탄을 던지고 해보는 게 어떨까요? 스루탄. 와! 이야! 실키 선수도 본인의 위치가 걸렸다 보니까 맞성광을 때려주면서 이것까지? 시간을 끌어주려고 했는데 네. 자, 투팁이 피킹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이 싸움에서도 화랑이 좀 더 욕심을 내지 말았어야 됐죠. 사실상 젠지는 이번 매치 때 10킬 이상을 둘이서 기록하지 못하면은 파이널 스테이지는 진출 실패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네, 차 들어오는 거 전부 다 낚아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
네, 다섯 여섯 번은 무조건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일 킬이에요. 네. 네, 아직 인서클이라 조금 더 시간이 있긴 한데 백업 샷을 날릴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게 너무 힘들죠. 네, 같은 팀인 것처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너무 힘들어요. GN 정리됐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는 살짝 왼쪽 젠지가 아직까지 거쳐져 있어요. 문지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미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언제 먹는지는 우리가 선택해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이게 안쪽에서 젠지는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데 GFI는 다 쓸어담고 있어요. 자 동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커트 라인이 더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GX와의 자 맞대결이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밀어낼 수 있네요. 또 하나 밀어내나요? 와 GX 오늘 수비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받아치는 기가 막히잖아요. 네 기가 막혀요. 커리어가 대단한 팀 아닙니까? 아 GX가 진짜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네. 아니 이 싸움도 이길 것 같은 기세로 지금 계속 몰아붙이고 있죠? 자 그렇지만 SR이 선바가? 바로 풀어줘야 됩니다. SR 찍어주면서 하나 자 하나 둘 SR! SR! 와 SR 슈퍼플레이 야 이선수 방아쇠를 계속 당겼는데 네. 그걸 실시간으로 에임을 다 반동을 조절을 잘했어요. 와, 그리고 템바가 양각이 되면서 담원기아와 포엠의 먹잇감이 되고 있고요. 네. 자 템바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 지금 여기서 담원기아가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거 담원기아 마지막 희망을 한번 불살라보나요? 네. 자 점수 이제 지금 여기 추락해 확실하게 나고 3점. 아까 전에 그 포에임을 억제했을 때 모든 인원이 위쪽으로 왔기 때문에 담원기아가 슬그머니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블리가 동쪽을 다 정리를 해주면서 대세 이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팀이 됐죠. 아 근데 아 버텨내면서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 주인권 팀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스피어 선수가 차 타고 가서 살리는 게 어떨까요? 지금 너무 필드 쪽이라서 연막탄이 뿌려진다고 한들 사이에 넘어가다가 또 요격당하죠. 바로 정리됐어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정리하고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까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어야 돼. 다본디야. 네. 로키 출발했어요. 자 앞쪽에서 이렇게 흔들어 줄 때 로키가 뒤쪽으로 옆통수를 한번 쭉 하고 그리고 잡아주는 모습. 계속 말씀드리지만 총성이 들리는 위치까지는 기블리가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성미까지 붙였거든요. 네. 자 이거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네. 로키가 수류탄 같이 일제 수류탄. 자 지금 여기서 흔들어. 보려고 하는데 정리까지 안 됐고 아 폭시 기블리가 왔어요. 네 집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멘탈 선수가 네 자, 아 로키도 기절이고 아 담원기아 기블리 입장에서 봐줄 네. 필요가 없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기블리는 폼 끌어올리면서 큰 무대 노려야죠. 계속 이게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그 APL 결승전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12경기 소중한 네. 기회입니다. 네 계속된 싸움 교전 능력이 출중하고요. 한 단력까지 뛰어나요. 이야 천국 보내는 수류탄. 네, 수류탄도 지금 기가 막히게 들어가나요. 네 천국의 수류탄. 네 엑스형은 DBS로 네. 마지막에 받아치겠다. 자 에어 싸고 지금 공포감에 드리워졌는데 야 근데 아이템 넣어주면서 소거법으로 계속해서 체크해주는 거 보세요. 힐도 더 챙길 수 있고요. 이것도 한번 소드오프. 자 들어오는 상황에서 소드오프 발견 먼저 때렸어요. 먼저 때렸어요. 자 다시 때려놨기 때문에 긁을 수 있죠. 자 그래도 아직 확해 못 치죠. 네. 후라이팬 네. 선바.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마무리 잘해야죠. 마무리 잘해야죠. 소드 프로. 네 소드 프로. 자 마무리 해야죠. 한 발 천천히 천천히. 네. 어 예. 오. 자 확해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확실히 끝내야 돼요. 위치는 자기장 밖이라서 기다리면 되거든요. 네. 네. 기다리고 정리하면 끝. 기다리고 좀 나오면 연막 뿌리고 나올 생각하고 있어요. 성광탄 뿌릴까봐. 네. 자기장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많이 때렸는데요? 네 소리 그리고 엑스형. 자 바로 옆에 엎드리기 필살기 같은 여기서 오 체력 야 엑스형 아니 토시 거리 좀 있었거든요. 아니 설마 근데 수류탄 엑스형 아 설마 체력 회복하고 토시 남았습니다. 이게 코브라가 상대방의 지금 이 수류탄 궤도를 같이 봐주긴 했는데 네 자 체력 감아야 돼요. 수류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엑스야 설마 네 세 명 끊고 네. 자 이게 건물 쪽도 이제 그래도 위치가 좋아요. 좋아요. 네 위치가 좋아서 떨어지는 거 마무리하면 되죠. 잠깐만요. 체력 설마 엑스야 올킬인가요? 자 성광탄 해주면서 좋아요. 후라이팬 성광 후라이팬 해주세요. 후라이팬 기블리 스마트 침대를 제대로 찍었습니다. 두 번째 치킨이에요 오늘. 제안 선수가 딱 이렇게 팔을 들어서 토시
이것이 우리 토시다. 파워를 네. 보여줬어요. 야, 지금 예. 마무리. 네. 아, 이제 세 명 욕칠리면서 지금 빨간 볼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걸 토시 오늘 경기 내에서 최다 킬이거든요. 아, 그렇죠.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고 마지막에 또 센스 있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네, 송강탄 던지고 그 다음에 또 송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프라이팬이 네. 들어오면서 액상 입장에서도 아 이게 뭐지 하고 바라보다가 바로 끝났습니다. 네.